자, 손FC의 선발 라인업 박형수 골키퍼, 윤준성, 이항민, 조유민, 최선일, 장준영, 백성동, 장성재, 홍병권, 안병준, 치솜 선수가 되겠습니다. 자, 전남의 선수들입니다. 박준영 골키퍼, 안슬, 김건웅, 가소련, 최유진, 김영욱, 정재희, 최익진, 한찬희, 브루노, 최재현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양팀의 6라운드 맞대결 전반전이 시작이 됐습니다. 수원이 왼쪽, 전남이 오른쪽에 위치하겠습니다. 아, 네. 나옵니다. 나와요. 자, 측면에서 네. 왼발 크로스 들어지는 골, 박수 한쪽. 최량은 안생 볼 살아있는 가운데 왼발 크로스 헤더 뒤쪽으로 오른발 슛 수비가 먼저 거둬냅니다. 아, 치솜이 아주 위협적이네요. 네. 네, 치솜 멋진 경기 보여드려야죠. 네. 자, 좋습니다. 자, 뚫렸어요. 자, 좋아요. 자, 박사 진입하는 손FC네요. 네, 이 패스가 걸렸습니다. 지금 주심에 걸렸어요. 네. 네. 아, 여기서 굉장히 좋았었던 네. 기회였는데 이걸 많이 했... 올라가고요. 낮고 빠르게. 자, 치소. 자, 왼발 슛! 치소. 오, 기록적이네요. 네. 하나더라도 이제 선수 라인업이 워낙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네. 자, 조정 떨어지는 볼. 아웃볼 트래핑. 살짝 스치면서 골키퍼 정면으로. 네, 북한 대표팀의 안병준입니다. 네. 미드필더를 거치지 않고 있는데 김영욱 선수가 볼을 배급하는 능력이 좋잖아요. 네. 정말 김영욱 선수의 터치감이 더 늘어나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아, 좋습니다. 자, 나가지 않았고요. 오. 자, 크로스 받아냈어요. 야. 자, 돌면서 크로스. 치솟죠. 아, 그러나 수비 태클로서 골선에 가고 이항민 오메시고 비나갑니다. 네. 이항민. 야, 근데 그 전에 태클 진짜 좋았네요. 네. 이거는 수비 쪽에서 슈퍼 태클 나왔습니다. 까지는 마무리 지었습니다. 자, 백성동 선수의 연결이었고요. 네. 이거 지금 안병준 선수가 오, 잘 돌았네요. 잘 돌았습니다. 어허. 이 태클은 안셀 너무 좋았고요. 네. 어, 슈퍼 태클입니다. 빠졌더라면 그대로 치솜 정면이었거든요. 네. 또 한 번의 코너킥 올렸습니다. 뒤쪽 왼발 슛! 야! 오, 지금 수비가 막아냈어요. 야, 이거 그냥 들어가는 볼이었는데. 네. 백성동인가요? 네. 야, 동이 흐른 볼을 그대로 머리로 걷어내는 모습. 오. 아, 이사 네. 수원 짧은 패스 이어지고요. 자, 돌아서면 됩니다. 뒤쪽으로. 그러면 슛! 골키퍼 정면. 잡아내고 있는 박준혁. 자, 지금 좋았습니다. 넘어오는 볼. 북한 대표팀의 안병준 선수가 볼을 네. 자, 오른발 슛! 오른쪽! 아, 살짝 빗나가긴 네. 했습니다만 기회가 있을 때 한번 이렇게 중거리 오른발 슈팅도 괜찮거든요. 지솜인데요. 앞에는 정재희 마크. 지솜 들어갑니다. 지솜! 오른발 슛! 딱 볼! 골키퍼 정면! 측면 컷인. 네. 측면에서 가운데로 이동하면서 다리 사이로 오른발 슈팅. 잘라 잘 들어왔죠? 네. 좁은 공간 와, 이항민 좋네, 좋아요. 이 패스 좋았습니다. 오, 좋습니다. 한번 피한 이후에 크로스 골대 안쪽에서 골키퍼 처리할 수 있는 볼이었습니다. 브루노 브루노의 돌파. 요. 자, 기회예요. 열렸습니다. 아, 그러나 수비가 네. 끝냈네요. 네, 이렇게 양팀의 6라운드 전반전 경기가 0-0으로 득점 없이 종료가 됐습니다. 자, 손FC가 점유율 중에서는 조금 많았고 유스턴도 있었습니다만 득점은 없었네요. 측면도 가능하고 좀 공격적으로 네. 갈 수도 있고요. 두 팀의 후반전 경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제 양팀 진영을 바꾸면서 전남이 왼쪽, 홈팀 손FC가 오른쪽에서 왼쪽 골문을 바라보겠습니다. 박사 쪽 브루노 한번 접어놓고 자, 좋아요. 어, 볼 살았어요. 살짝 밀어주는 패스 돌면서 넘어 골! 최우진! 전남의 선취골이 터집니다. 주인공은 최우진. 조금 지금 약간 시야가 가렸나요? 야, 최우진이 만듭니다. 네. 베테랑 네. 야, 지금 후반전 초반에 최우진 주장의 선취골이 나오면서 원정팀 전남 드래곤즈가 1등으로 먼저 앞서갑니다. 자, 브라질 출신의 브루노가 일단 수비수들의 시선을 유도해냈고 네. 한번 잡아놓고 때렸는데 이 코스가 워낙 좋았나요? 일단 브루노가 유인을 잘했습니다. 수비수들을. 네. 자, 돌면서 나가지 않았습니다. 백성동 크로스. 자, 기회예요. 맞았죠? 아, 슈팅 타이밍 걸리네요. 네. 수비 쪽에서 반응을 빨리 잘했습니다. 네. 벨라스케스. 자, 골키 멀리 가고요. 자, 떨어지는 볼 아까 잡혔죠. 여기서 넘어졌는데요. 네. 반칙 선언되네요. 반칙. 경고가 나옵니다. 정재희 굉장히 좋은 위치인데요. 네. 자, 북한 대표팀의 안병준 선수가 지금 만들었습니다. 골키 멀리 가고요. 자, 떨어지는 볼 아까 잡혔죠.
포인트. 오, 오 여기 서경 선수인데요. 네. 반칙 선언되네요. 반칙. 경고가 나옵니다. 적재희. 굉장히 좋은 위치인데요. 네. 자, 북한 대표팀의 안병준 선수가 지금 만들었습니다. 네. 발이 좀 좋은데 오른발로 뭐 보면 백성동 선수가 때릴 수도 있겠고. 점골 기회. 존 위치에서 프리킥. 안병준 오른발. 들어갔어. 엄청난 골입니다. 안병준의 우시즌 두 번째 골은 홈 경기에서 동점골입니다. 북한 대표팀의 안병준이 오른발로 네. 환상적인 프리킥을 때려놓습니다. 야 지금은 와. 이 아름다운 부부속 궤적이요. 정말 오. 완벽했습니다. 아니 K리그2 왜 이렇게 멋진 골들이 자꾸 나와요? 네. 야 진짜 멋지네요. 이거 역금을 때려버렸어요. 네. 자 나옵니다. 자 가운데 슛. 안셀 살짝 떴습니다. 아, 슬금슬금 올라오더니 넘어지면서 뒷발이 뒷발이 무너졌어요. 네. 아, 이거 좋은데요? 네. 공간이 좀 나옵니다. 자 가운데 공간이 넓습니다. 김병호 쪽입니다. 자, 김병호예요. 김병호. 와 좋은 떨어지는 발 좋아요. 박사쪽 김병호 한번 접고 이거 오른발 슛. 아하 땅볼 수비 태클에 걸리고 마는데요 김병호. 컵백 다시 뒤쪽으로 벨라스켓 자 카운트 기회 아하 안병준 야 지금은 전남의 수비 집중력이 골이 연결이 됐고 이현 오. 자 크로스 전방으로 아 왼발이 닿지 않네요 못 따라갔네요 네 추가 시간은 4분인데 전남도 이 경기 잡겠다 이런 아 그대로 갑니다 그대로 네. 갑니다 오 자 뚫어서 패스 자 뚫어서 벨라스켓 한번 접고 벨라스켓 오 왼발 벨라스켓 그러면 슛 자 조유민 오른발 길게 갑니다 박스 안쪽에서 떨어지는 볼 헤더 다시 벨라스케스 살아있어요 밀면서 들어갑니다 박스 안쪽 자 힘없이 오른 볼 키디컷 안병준 선수의 환상적인 기가 막힌 프리킥으로서 동점은 만들어냈습니다 또 그게 이제 김대희 감독의 교체와 전술 변화가 좀 중요한 득점이라고 하는데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네.